너무 예쁘죠? 여기는 율곡 수목원인데 지금 코스모스가 한창이에요. 안녕하세요, 강성훈입니다. 파주 심학산 근처에요. 심학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그 심학산 근처에 파주 지역이 원래 매운탕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. 근데 여기에 어탕국수, 어죽을 참 잘하는 집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. 청산 어죽입니다. 천엽, 와 이거 봐. 가마솥 봐. 네. 그것도 먹을래? 민물 새우 튀김 맛있어. 도리뱅뱅 한번 도전해볼래? 도리뱅뱅 나도 안 먹어봤어. 네, 민물 새우 튀김. 여기는 밥하고 면하고 육수가 무한 리필이야. 그래서 한번 먹었어. 벌써 나왔다. 와 빠르다. 감사합니다. 이 속에 저희 국수 수제비라서 들었어요. 네. 작은 민물고기를 팬에 동그랗게 돌려서 담아 조린 음식이래. 한번 도전해보자. 안 먹어봤으니까. 저희 도리뱅뱅이도 하나만 주세요. 이게 눌러붙으니까 이렇게 계속 저어줘야 돼. 고기가 다 갈려 들어가 있어가지고. 어 시원하다. 어 너무 맛있다. 어탕국수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뭐 이렇게 씹히는 게 없어서 먹기 편하고 뭐 생선 비린내나 이런 건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맛입니다. 어 너무 좋다. 요즘 마치 막 쌀쌀한 날씨에 딱 맛있는 것 같아. 국수사리하고 칼국수사리 두 종류가 들어가는 것 같아. 수제비도 있고 들깨가루도 좀 들어가고 깻잎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어. 처음에 와서 먹으면 이게 뭐 그냥 맛이 뭐 그냥 특별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해. 네. 아, 너무 예쁘다. 입에. 식감은 멸치 먹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.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. 그냥 한번 먹어봐. 되게 바삭바삭하고 약간 매콤한. 근데 굳이 따지자면 완전 마른 멸치야. 멸치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맛하고 좀 비슷하고. 밥 하나만 넣어주세요.
연주자 술 한잔 할까? 정유! 민물 새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. 천엽이라는 게 뭔지 알아? 물놀이 하면서 고기 잡아갖고 먹는 걸 천엽이라고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. 예전에 물놀이 하면서 민물고기 잡은 이런저런 고기를 계속 잡는 대로 넣고 끓인 거야, 여기다가. 그러면 이제 고기가 풀어지잖아. 그래서 으깨가지고 이 살이 국수 면만 넣어서 먹었던 게 어탕국수의 유래야. 아, 너무 맛있다.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겠다. 이게 뭐야 이거. 근데 그게 매력인 음식이야. 이것저것 넣어서 끓이고 그냥 막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. 맵진 않아요. 매운 느낌보다 그냥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정도의 고춧가루와 고추를 사용하신 것 같고. 아, 맛있네. 아, 너무 맛있다. 먹을 것 같지만 좀 질린다.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어울리는 음식 중에 어죽, 어탕국수가 손에 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여기 심학산이라고 그렇게 고지가 높지 않은 산이 있어요. 제가 다리 상태가 좋으면 같이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리 상태가 안 좋아서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바로 근처에는 이렇게 아울렛도 있어요. 아울렛. 뭐 이렇게 좀 쇼핑하시면서 산도 올라가고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그 바로 옆에 또 분위기 좋은 카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족 나들이 너무 멀리 가실 생각하지 말고 서울에서 한 30분? 40분 거리에 있거든요. 오늘 가족 나들이로 따뜻한 어죽 어떨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맛있고 재밌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